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면서 좀 얻은 힌트랄까요? 아, 뭔가 알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뭐냐면, 배우가 이 대본 안에 있는 배역을 만날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질문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. 네, 처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작가 된지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어가지고요. 네, 조금 좀 어색하긴 한데, 갈 길이 멀어서, 네,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도슨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작품을 설명한다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다가,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것만큼 정확한 것도 없지만,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, 전반적인 어떤 지금 이 전시 성격과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하게 된 과정들,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언젠가부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로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풀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좀 해소를 했는데, 그 과정들을 한번 꼼꼼히 돌아보면 진짜 나라는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특히 뭐 요즘에는 SNS도 있기 때문에 SNS에 나까지도 또 새로운 자아잖아요. 네,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사진을 찍으면서 뷰파인더로 본 세상은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참 조화롭구나, 아름답구나, 뭔가 균형적으로나 이 어우러진 것들이 참잘 알맞게 자기 위치에 자기 역할에 맞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 사진을 찍으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아, 이게 이미 이들은 굉장히 조화로운데 나는 못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런 이번 전시나 이 사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뭐이 사진만 보더라도 유형학적으로나 조형학적으로 좀 뭔가 이런 이 삼각형들이 보이시잖아요. 이렇게 또 작은 삼각형, 또이 인물 간에, 또이 인물 간에 이런 삼각형들, 이 다리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이 이 조화롭게 느껴지면서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런 조화로움을 공감을 하고, 내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도움을 줄수 있겠구나,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앞에 보이는 이 사진들도 바로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, 야구라는 스포츠가 저는 잘 모르는 스포츠인데, 한 팀을 응원하는 듯 보이지만 뭔가 개인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, 연인들끼리, 뭐 친구들끼리 정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,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제가 잘 아는 축구 경기장이랑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사진 보시면은 뭔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자아들이나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주변을 이렇게 감싸면서 긴장감이 좀 팽팽하게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. 긴장감들을 조금 해소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게이 캘리포니아, 그러니까 이 웨스트 코스트의 이 햇빛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 사진들은 대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매직아워, 해가 질 때나 뜰 때, 노을에 좀 집착하고 있는 걸또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뭐 어렸을 때에 뭐 인상주의 화가 뭐 모네나 뭐 이런 인상 해돋이 이런 작품들에서도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전시의 제목과도 같이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,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라는 이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, 사실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때의 당시의 사회상들이 좀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, 네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반전 운동도 있었고, 히피 문화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난 그 당시의 그 시기와도 굉장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히피 문화가 실제로도 이 웨스트 코스트,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.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빛과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그 용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고, 영감을 좀 많이 받았고,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와 행복, 이 히피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 언의 썰이 있는데, 뭐 해피에서 왔다는 썰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을 추구하고, 그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는데, 그런 것들이 제 사진에 조금 담겨 있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
이서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로서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것보다 찍는 게 좋은데 인물을 찍을 때는 그래도 찍히는 게 편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. 포트레이트 작업, 초상화 작업이 참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과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게 아직 답이 이제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는데 다른 인물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. 이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놀드 뉴먼이라는 아주 그 포트레이트의 대가가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.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건 뭐 그냥 교과서니까 그냥 가서 빨리 봐야겠다 이러고서 인스타에서 사진 한 장 건질 수 있겠다는 아니지만 여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도착해서 본 사진에서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. 보통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보면 오히려 좌절하기 쉬운데 오히려 저같이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몇 발짝 안 되는 문 앞이에요. 정말 그 갤러리 문 앞에서 딱 나왔는데 이 갤러리에서 이 좋은 사진을 보고 나왔을 때의 시선은 좀 또 달랐던 것 같아요. 이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뭔가 여러 개의 제가 고민하고 있던 자아들 같기도 하고 포트레이트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현대카드와 함께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완성된 어떤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배치 자체도 탑을 쌓아서 하나의 나의 자아를 완성한 듯한 그런 느낌? 아 이거 무슨 사진이야? 이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? 벽돌 느낌이 났다고요? 네. 아 이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작품에 대해서 쉽게 설명 못 드립니다. 벽돌, 오늘부터 벽돌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자동차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너무 진보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가득 벽돌이 차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네,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.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시리즈로 찍은 사진인데 장소 뭐 이런 관계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사진을 하나 골랐던 것 같아요. 기계라고 하죠. 이 건물의 외벽을 공사하거나 뭐 외벽 뭐 정말 하나하나 쌓아가는 모습들이 이 밑에서부터 이 구조물이 하나씩 올라갑니다. 나갔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엇나가는 모습들이 나의 어떤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남들 앞에서 알랑방 웃기기도 하고 뭐 잘 보이려고 여기서 웃음이 이렇게 유머 코드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도 좀 볼 수 있는 사진이 될 것 같고 이 장면은 너무 여기가 멋있고 압도적입니다.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아 여기 좋다. 인물들 또한 이게 지금 21세기는 참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더 이상 남의 카메라에 나는 안 찍혀도 되는 내가 날 찍으면 되니까 꺼려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뭐 이미 바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죠. 네. 마지막 사진은 원래 안 걸려고 했었는데 근데 걸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장소랑도 되게 잘 맞고 장소에 보면은 전구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. 그게 햇빛과 이렇게 연관돼서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들었고 어른들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. 그 부분이 전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좀 무지개가 이 전시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지막에 좀 뭔가 위로하고 그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아 그러면 어떻게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얘기가 좀 이해가 도움이 되셨어요?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럼 한 분씩 이 마이크로 작가 누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현대카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주는 공간적인 따뜻함이 되게 좋잖아요. 네네. 정원에도 봐도 좋고, 도시에도 좋고, 사진에도 좋고, 밤에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정확히 봐주신 게 이 공간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시를 떠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저는 일단 첫 전시를 어디서 할까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공간을 이 제 팬 여러분들을 떠나서 자꾸 더 떠나서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공간이 제 사진으로 또 가득 차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공개되지 않은 그 사진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는 다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. 아 어디에 있냐고요? 제 컴퓨터에 있죠. 네,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셀렉을 하는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게 이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던 말이 찍는 것보다 사실은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셀렉하고 만지고 이런
프린트하고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면서 더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성격에 맞게, 전시 성격에 맞게 또 나오지 않을까. 네. 사진증의 해기가 연기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너지가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연기적으로는 상상 이상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 사진은 스냅 사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 있게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뭐 순간이거든요, 사실은. 영화나 이런 드라마 작업들은 카메라 앞에서 이제 씬 바이 씬으로 이렇게 좀 그때그때의 순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인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서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면서 좀 얻은 힌트랄까요? 아, 뭔가 알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뭐냐면 배우가 이 대본 안에 있는 배역을 만날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질문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.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속해서 어떤 교감을 통해서 사진을 찍을 때의 그런 느낌들이 연기할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서 어떨 때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막 촬영을 갔다 온 듯한 그런 에너지 소비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대본을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장면을 마주쳤을 때 아, 이거는 정말 찍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, 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찍은 사진들이다 보니까 뭔가 조화로울 때에 뭔가가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, 눈이. 그 조화로움은 늘 어디에나 있지만은 그거를 제가 애써서 찾아야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라고 하는 이 사진 예술은 뭔가 저한테 있어서 1번의 의미는 내가 거기에 그 시간에 있었다가 가장 1번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작가님들도 그럴 수 있는데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까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듣고 싶네요. 오늘 또 한 수 배웁니다. 네. 사진 바꿔보겠습니다. 네. 사진으로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지 정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막 이렇게 센세이션하고 뭐 전에 볼 수 없었던 거라기보다는 전에 볼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. 아, 나 이 집 와봤던 집인데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집이 있었는데 아, 내가 왜 그동안 그 딴 집 돌아다녔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자동차 사진을 찍으셨는데 네네. 차 사진 찍는 거 왜 좋아하시는지 차도 찾으면 올드카에서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오래된 것들에 대한 어떤 여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얼리 어댑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새거 나오면 바로바로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마음에 들면 쭉 쓰게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오래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낼 때의 그 감정들을 어떨 땐 좀 즐기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왜 우리 연필 쓰다가 끝에까지 잘 찍었으면 뿌듯하잖아요.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있고. 차 좋아하세요? 배우님 때문에. 아, 좋아하셨어요? 올드카를 몇 달 구입하셨어요? 여기 아까 그 한 분 손 같이 들었었는데 저희 강순원 질문인데 네. 네. 아,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찍으면 길게 나오고 좋은데 예, 이 핸드폰으로 굉장히 이 공을 들여서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? 필카 찍을 때 아껴 찍잖아요. 고민 많이 하고 찍는 것처럼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찍어보면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길게 나오지 않나?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커플을 만들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유쾌하고 쫄깃한 시간 만들어준 작가님께 박수 한 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이제 졸리신 분들은 이제.